졸속적인 위안부 협상으로 피해 할머니들과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부의 졸속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 할머니들을 무시하는 우리 정부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럼 먼저 구호부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협상 실패 인정하고 무효임을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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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욕적 협상이 끈 윤병세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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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새 협상을 한일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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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문재인 당 대표님으로부터 말씀을 제안하신 100억 원 국민 기금 모금, 우리 정말 큰 박수를 치는 마음으로 우리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협상 실패 인정하고 무효임을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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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 협상이 끈 윤병세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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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운 소녀들을 짓밟았던 짐승과 같은 일본 분을 기억합니다. 이제 떠나가신 할머님들과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님들을 짓밟는 이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를 규탄합니다.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에 대해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피해자의 명예마저 실추시키고 민족의 자긍심에 상처를 준 졸속 협상 결과를 두고 이제 국민과 협상을 벌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과 오만함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이번 합의는 밀실에서 추진된 굴욕적, 졸속적 협상이며 양국 권력자의 담합적 행위이다. 이를 용인한다면 진실 규명도 명예 회복도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가해자의 망각과 왜곡에 맞서 피해자가 동의하는 최종적 해결에 이를 때까지 국민과 더불어 행동하겠다는 소속 의원 전원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가해자의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 이번 협상의 실패를 인정하고 무효임을 즉각 선언하라.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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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주권국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의 수반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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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굴욕적인 협상으로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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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한일 양국 정부는 전쟁 성범죄를 눈감고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반인권, 반평화 합의를 폐기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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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